자, 우리가 수확하기 전에 여기 텃밭에 있던 곤충들이 먼저 수확을 했네요. 여기는 갈매기들을 곤충들이 다 먹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걸 한번 수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여기 안에는 곤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심히 한번. 옥수수 잎은 이렇게 얇아요. 얇은 잎이 여러 장. 옥수수가 옥수수 안에 이렇게 옥수수 알맹이가 꽉 차 있네요. 곤충들이 안 다녀가서 여기 머리 끝에서 여기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알맹이들이 잘 있어요. 옥수수는 옥수수 수염으로는 옥수수 차도 만들 수 있고, 옥수수 알맹이는 자 쪄가지고 옥수수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보면 여기는 곤충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도 먹고 있고요. 이거는 곤충 밥이라고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수확할 수 있는 게 수염이 지금 짙은 색으로 염색한 것 같죠? 이렇게 되면 수확할 때가 됐다는 거고, 여기 개미도 와 있고 여기 노린재도 와 있고 작은 벌레들이 옥수수를 지금 먹고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도 노린재가 있네요. 여기 노린재가 집이네. 여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옥수수 껍데기는 거칠고 속에는 조금 더 부드럽고 얇아요. 아하, 여기 옥수수 안에 알도 있고 애벌레도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 벌레들이 알도 낳고 주변에 있었나봐요. 옥수수의 안에는 맛있는 알맹이, 옥수수 알갱이들이 있으니까 먹을 게 풍부해서 여기 알을 낳았나 봅니다. 여기저기 애벌레가 먹은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여기 위쪽에 특히 많고 아래쪽은 그래도 덜하니까 반틈 나눠서 반틈은 자연으로 보내주고 여기 반틈은 자연으로 보내서 애벌레하고 곤충들이 먹게 두고 반틈만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두빛이 나고 거칠어요. 그런데 그 껍데기를 위에 비춰보면은 보일 정도로 얇아요. 자, 머리카락 같아, 머리카락. 자, 여기는 옥수수 벌레들이 아직 안 왔네요. 자, 여기 보면 옥수수 알갱이에 지금 비를 맞고 싹이 나요. 자, 땅에 심었을 때 싹이 나는 것처럼 옥수수 열매에서 다시 여기 또 새로운 싹이 나려고 하네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옥수수는 수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수수고요. 여기 장맛비를 맞고 지금 발아에서 싹이 나요. 여기도 또 절반 정도만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곤충들이 많아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만큼 옥수수에 알을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수에 맛있는 영양분을 애벌레들이 먹고 자라는 것 같고요. 자, 여기 옥수수는 옥수수 대마다 옥수수가 한 개, 두 개씩 정도 달렸는데 지금 여기저기 곤충들이 많이 붙어 있고
해서 또 자연 관찰하는 목적으로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장마가 있는 날인데 옥수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옥수수를 수확해 왔습니다.